네, 오늘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 동향이 발표됩니다. 아마존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9월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 선을 저항으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간밤 또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는 2%의 상승이 나왔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?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어제 우리 장은 미국장 금요일장 휴장과 또 전날 중국장 휴장 속에서 큰 방향을 못 드러냈는데 오늘 장은 상승 하락 보합 중에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요? 의견 주시죠. 상승으로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장 미국장만큼 좀 시원한 상승이 나와줄까요? 근거 말씀해 주시죠. 네, 일단 지난 간밤에 미국 주식 상당히 좋았습니다.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 1.13% 올랐고요. 뭐 스탠다드 푸어스, 뭐 S&P 500 같은 경우도 1.44% 오르면서 좀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. 나스닥도 좀 상당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지표들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페드가 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좀 고용인데요. 뭐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부분 고용 같은 경우 91만 6천 명이 좀 늘었죠. 그리고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뭐 실업률도 하락세를 좀 이어갔고요. 또 이제 어제 발표가 됐던 ISM의 어떤 3월 서비스업 이제 PMI 지수도 63.7을 좀 기록을 하면서 조사일에 좀 최고치가 좀 기록이 됐는데 뭐 이러한 좀 현상을 보고 이제 벌써부터 V자 회복에 대한 초기 단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. 주요 이제 경제권의 어떤 백신 보급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. 바이든 정부의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부양책이 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세계 경제는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뭐 IMF 총재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얘기를 좀 시사한 바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현재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 IT를 좀 중심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데 물론 뭐 지수를 산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깔려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에 따라서 뭐 자동차, 철강 같은 좀 실적의 모멘텀이 나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수 견인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4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요. 또 코스닥에서는 좀 저조하긴 합니다만 4월 들어서 이틀, 2거래일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환율과 또 외국인 수급, 오늘장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그렇다면 오늘장 상승 예상해 주셨는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까요? 예, 일단 실적 시즌만큼 이제 실적주라든지 뭐 성장 모멘텀 있는 종목을 당연히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기업의 좀 이익 전망치를 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1분기뿐만 아니라 향후 1년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섹터입니다. 뭐 지난주부터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좀 관심이 뜨겁죠. 뭐 특히 외인 같은 경우 1조 이상은 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, SK 등을 좀 순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내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뭐 이익 전망치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두 번째로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부양책 효과라든지 어떤 백신 보급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 민감주의 추가적인 어떤 주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이러한 부분들은 경제 활동에 대한 정상화, 좀 기대가 좀 빠르게 선반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은 결국 실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. 철강, 화학, 기계, 자동차 중에서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경우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의견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